사랑하는 그림입니다.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수적으로 드리면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라이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. 라이프를 사용한 그림에 처음으로 시도한 그림이고 색감을 어떻게 써야 될 거냐를 가장 고심한 그림인데 이 물 색깔과 이 집을 대비할 그에 신경을 쓴 작품이므로 또 그리고 추억이 있다는 게 바로 이 집입니다. 이 집의 화장실을 제가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화장한 게 물속으로 떨어지는 추억을 가진 그림이라서 마치 이 그림도 지금도 소변을 보면 물속으로 소변이 흡수되는 기분을 가진 아주 저희 마음이 담아있는 그림입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목소리>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이 있겠지만 저는 특히 엄마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일찍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는 입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는 때 제가 그 엄마 뒤에서 장난을 치던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, 항상 두고 싶은 그림인데 이 그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추억에 감겨서 갖고 싶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그림이라서 더욱 사랑스러운 그림입니다. 살던 집 말 그대로 12년 동안 살던 제 전원생활을 했던 집입니다. 단풍들 가을에 그린 그림인데 이 집이 저의 그림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고 또 이렇게 전시회를 하게 된 추억에 있는 집, 특히 이 사랑이 삭튼 우리 노후의 사랑이 삭튼 삭뜩다보다는 더 굳건해진 집입니다. 여러분들도 전원생활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생활을 하더라도 두 우리가 좋은 공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동기생 여러분도 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프로그램과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부산의 추억이 제 나름대로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. 센텀파크라고 지금은 해운대에 중심이 되어 있는 센터파크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부산에서 한 5년 동안 살았던 기억에 이 부민동, 지금도 이 동네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. 그 부산 생활에서 센텀파크를 지었을 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때 살았던 부산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있어서 이 그림 두 개와 해운대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한 점 그려봤습니다. 이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. 여러분도 해수욕을 한번 하시죠. 아니, 평소에 모르던 우리 그 윤철이, 친구 윤철이 그 탤런트를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. 그림에 대해서 일찍부터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저도 이제 일 때문에 이 화가님을 뵙고요. 그다음에 우선 먼저 이렇게 전시하시는 걸 축하드립니다. 근데 딱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게 막 이렇게 막 꽂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잘 모르지만 우선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다는 건 다 그림을 잘 그리신다는 것 같아서 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. 잘 봤습니다.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그림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원래 건축을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여행 시리즈가 주로 이제 건축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저 여행 시리즈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
다른 것도 다 좋지만, 그래서 역시 내가 아는 걸 표현하는 게 그만큼 잘 되고 깊이도 있고 그렇다는 거 오늘 그림을 보면서 좀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런 그 청계천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좀 그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인데, 이런 그림을 그 우리 그 블란스의 그 사실주의를 여는 그 쿠르베의 그림과도 상당히 그 뭐 많이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특히 붓의 터치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대단히 뛰어난 그 기술적으로 상당히 그 완성된 이제 그러한 작품입니다.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이런 그 물결 청계천 앞에 있는 약간 그 어두우면서도 이런 물결 저 그 강이 조금 개울이 흐르는 그런 그림을 표시를 했는데, 이 그 오늘 그 붓의 터치가 상당히 그 정말 그리기 어려운 그 어떤 물결, 특히 이제 모네도 상당히 이런 그림의 물결 표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 그걸 정제하려고 노력을 한 그런 거고요. 그래서 이런 그 빛이 이제 이쪽에서 비치는 그런 모양, 그다음에 이제 물결 표시 이런 게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대가의 그림들의 못지않은 그런 수준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기능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.